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구약학자 김정준 박사는 시편 명상에서 시편 30편을 용궁에서 나온 자의 시라고 합니다. 1954년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던 그는 태평양에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표류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같은 회사 배와 연락이 닿아 쇠줄로 서로를 연결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쇠줄이 거센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두 번이나 끊어졌습니다. 배 안은 절망과 비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김정준 박사를 지탱해준 말씀이 시편 30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사람들은 김정준 박사가 수장되었을 것이라고 절망했다가 살아서 귀국하자 그를 용궁에서 살아온 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잔잔한 파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항해한 사람은 바다의 변화무쌍한 모습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큰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쓴 시라고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교만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기승 전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의 노래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단순히 병고침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섭리가 선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노래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외치는 확신입니다. 슬픔의 노래를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께서 슬픔의 상복을 벗게 하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셨다는 것을 아는 그 영혼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셋째,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